물과 당신의 심장.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에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. 의사에게 왜 사람들은 밤에 그처럼 자주 오줌을 누워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. 심장병 전문 의사의 답. 당신이 서 있을 때는 다리가 붙지요. 중력에 의해서 물이 당신의 몸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. 당신이 누워있어 하반신 콩팥과 수평이 되게 되면 그때의 콩팥이 물을 제거하기 쉽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답니다. 몸에서 독소들을 세척하는데 최소한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. 확성기 물 마시는 시간을 제대로 잡으면 물이 몸에 주는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다. 일어나자마자 두 잔의 물은 몸 체내의 기관들이 깨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.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의 물은 소화를 촉진시켜준다. 목욕하기 전에 한 잔의 물은 혈압을 내려준다.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의 물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방지한다.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은 자는 중에 다리 경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. 당신의 다리 근육이 물을 필요로 하기에 경련을 일으켜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. 생명은 한 번만의 선물입니다. 건강하게 보냅시다. Thank you, Lee Young Kwan.